아저씨를 구한 대로 곧 돌아올게. 이러지 말고 나도 같이 갈까? 내가 또 가버릴까 봐? 머리. 응? 고마워. 뭐가? 살아 있어줘서. 난 이쯤에는 이제는 절대로 머리를 놓지 않을 거야. 나도 다시는. 아니, 아, 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시길래 이리 오랜만에 찾아주신 겁니까? 방금 북풍에 밀려가는 구름에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많이 마셨겠군요. 방귀가 말이 없어. 방귀요? 그래, 이번에 중생을 방문하신 연유는 무엇인가요? 대감마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선물을요? 집안에 짐승들 비린내가 가득하더군요. 그 짐승들이 노리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신 시주를 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하루 먹을 공양이면 됐지. 스님께서 재물을 시주받아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대감만이 마음속 생각은 예전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승도 대감마님처럼 이참에 새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새 절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놈으로요. 법당 대들보에는 용문이를 새기고 경내 사방에는 망루를 지으려고 합니다. 낡은 절을 허물어버리고 크고 새로운 것으로 신축을 하면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낡은 절을 허물어버리고 크고 새로운 것을 신축을 한다.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소태시 뛰죠. 네. 아이씨. 인기척이 없습니다. 구들의 온기도 없고요. 여머리라도 있어야 하는데 거짓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거짓말은 아닐 게다. 여머리는 어딘가에서 걸치가 풀려나길 기다리고 있을 게야. 원래 살던 남촌도 아이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 둘은 여기를 지키고 있어라. 은밀히 숨어있다 일지매가 나타나면 경고망동하지 말고 즉시 알려야 한다. 예! 돌아가자. 예! 예.
지명이 여자가 있다고 했지? 네. 잡을까요? 준비하라.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일찜엔 어딨나? 네 이놈들! 당장 그 손 놓지 못하겠느냐?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럴 수가? 석전께서 계신 곳에 어디 쇠붙이를 들고 들어와 협박을 하는 것이냐? 협박을! 노여워 마십시오. 김자점 대감의 명으로 일찜회를 잡으러 왔습니다. 뭐라고? 김자점 대감? 그럼 김자점 대감이 보내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찜회는 어딨나? 일찜회는 포청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하러 갔네. 지금 포청이라 하셨습니까? 포청이 아니라 더한 데라도 가죠. 일찜회는